안녕하세요. 가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새 차를 처음 받았을 때 그 기분 좋음은 잊혀지지가 않죠. 깨끗한 차에 그 번쩍번쩍거리는 광택. 그런데 그 광택이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문콕을 당하고 부딪혀가지고 칠이 벗겨지고 차가 찌그러집니다. 이럴 때 속상하신데, 이런 거를 또 깨끗하게 복원을 시켜주고 관리를 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경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가 여는 기능경진대회에 왔습니다.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2022년 전국 자동차 외장관리 기능 경기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상기 본인은 2022년 전국 자동차 외장관리 기능 경기대회 선수로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자동차 외장관리 기능인으로서 기술에 대한 정보는 공개한다. 둘, 기능 경기대회 운영 규정에 준수한다. 셋, 기술에 대한 승패는 정정당당히 승복한다. 2022년 5월 22일 선수대표 이관재. 자동차 외장관리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친환경차를 자동차와 제한되더라도 앞으로 자동차가 이 지구상에서 없는 한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부가가치가 좋은 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기술과 좋은 이거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광택 컨테스트 작업에는 이제 네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먼지 제거, 페인트 흐름, 오렌지 필, 그리고 샌딩 마크, 이렇게 네 가지를 잡는 이제 작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 먼지 제거 부분에는 이제 칠에 마르기 전에, 칠이 마르기 전에 이 먼지가 내려앉아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좀 점같이 올라와 있는 부분, 곰보같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칠 먼지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광택으로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페인트가 너무 많이 뿌려져가지고 이렇게 흘러있죠. 예. 페인트가 흘러있는 부분을 이제 광택으로 잡아서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필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오렌지 귤껍질처럼 칠이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거칠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돌도돌하죠. 요걸 이제 거울처럼 매끈하게 잡는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샌딩 마크, 이제 흔히 말하는 기스가 났어요. 네, 이 기스가 나서 허옇게 된 부분을 광택으로 깨끗하게 잡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광택 스킬을 테스트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네, 광택 작업을 내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먼지가 앉아서 누른 부분, 오돌도돌하게 오렌지 필이 난 부분, 그리고 페인트 칠이 날려가지고 뭉친 부분, 그 다음에 기스가 나가지고 허옇게 된 부분까지 지금 이제 작업을 잡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번에 걸쳐서 연마제를 바르고 기계를 돌려서 이거를 이제 반짝반짝하게 광택을 내는 작업입니다. 네, 광택 작업이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먼지가 앉은 부위, 페인트가 흘러 뭉친 부위, 샌딩 마크가 있는 부위, 그리고 오렌지 필이 있는 부위 등을 이제 광택으로 이제 바로 잡는 컨테스트였죠. 그래서 작업이 다 제한된 시간 내에 작업을 마쳐야 해서 이 작업이 다 끝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우둘두둘하고 이렇게 칠이 굉장히 거칠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많이 개선된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광택 팀들이 이제 경기에 앞서서 아까 보았던 그 철판 도색, 그 불량 도색을 잡는 작업과 함께
차량의 절반을 광택을 내는 이제 그 컨테스트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택을 내야 할 부분 한 면을 한쪽 사이드를 이렇게 페인트로 보시면 이렇게 칠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를 광택을 내서 깨끗하게 잡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본네트도 가운데 절반을 딱 갈라가지고 가운데부터 이제 문짝에 그 마킹을 한 데까지를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던 부분을 완벽하게 제거한 모습입니다. 완벽하게 제거하고 감쪽같이 광택을 내서 흔적을 없애버렸죠. 정말 감쪽 같습니다. 보시면은 페인트 테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샌딩과 연마 작업을 거쳐 가지고 완벽하게 제거한 모습. 그리고 이제 본네트 위에 이제 시멘트 물 테러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완벽하게 제거한 모습, 제거가 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얼마나 더 잘 작업 완성도가 높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30분 동안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작업을 다 마치고 지금 심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테러 당했던 차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복원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능 경기 대회에는요, 이제 덴트 리페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덴트라는 게 이제 페인트 칠 안 하고 판금 안 하고 바데 안 바르고 퍼티 안 바르고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철판을 펴서 감쪽같이 이제 복원시키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부 차량은 보시면은 이렇게 펜더 부분에 이렇게 많이 찌그러졌어요. 와, 이게 수리가 된단 말인가. 지금 이제 차체에 문콕이 난 부분을 도색 없이 수리하는 이제 그 덴트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작업자들의 그 고유의 노하우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콕 들어간 부분을 이제 펴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 흥미진진합니다. 제 사업을 한 지 한 3년 됐는데 제 실력도 한번 검증해 보고 싶고, 그리고 사실 1등으로 왔습니다. 그냥 평소 실력은 좀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런 경험이 또 처음이고, 예. 네. 그래도 뭐 나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부분 도색 작업 중에서 이제 퍼티 작업까지가 끝났습니다. 상처를 이제 빼바로 이제 샌드페이퍼로 긁어내고 윗부분에 이제 퍼티를 도포를 해서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외부 부분 도장의 모든 그 과정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으로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을 이렇게 밖에서 돈을 받고 유상으로 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지금 아직 대기 환경법상. 그렇지만은 차주가 자기 차를 고치기 위해서 이 방법으로 이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먼지가 안 나도록 그 샌딩을 해서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업이 끝난 겁니다. 물론 전문가가 직접 했지만은 이제 이게 합법적인 DIY입니다. 자가정비로 이제 부분 도색을 스프레이로 했을 때. 지금 이제 아직 조금 덜 마른 부분이 있어서 약간 허옇게 뜬 부분인데 이것도 경화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감쪽 같아진다는 거죠. 정말 감쪽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 혼자, 그러니까 전문가의 그 시설 없이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추모등처럼 막 지나갔어요. 제가 여지껏 이제 고생한 거. 근데 지금 이 차 하나, 이 작품을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가를 제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대회 진행 과정에서도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상을 하시게 되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아, 앞으로의 감사합니다. 포부, 계획 이런 거 좀 말씀 주시죠. 저보다 더 숨은 고수들이 많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자만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면서 이제 저희 고객님들 네, 항상 고객님들 웃고 만족시킬 수 있게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네. 금년부터 뭐 3개 대학을 시범 대학으로 해가지고 자동차과에 자동차 외장 관리라는 하나의 과목을 신설해서 집중 교육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이 자동차 정비와 달리 자동차 외장 관리는 상당한 소모품이나 그 필요한 연간 사용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그 각 대학에서 이것을 신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당 그 협회하고 그다음에 그 IPU라는 그 자동차 그 광택 연마제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지금 공동체로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한 2개 대학 정도를 그 적극 지원해서 학교에다 신설해서 양성할 계획이고 앞으로 이 학생들이 후학들이 계속 전문인으로서 자격증도 갖추고 해서 이게 앞으로 갈 것이고 또 좀 바람이 있다면 지금 이 자동차 외장관리 기능 경기대회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좀 국제 기능 올림픽으로 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했었으면 제 바람입니다. 오늘 행사 진행 과정에서 이런 인터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전기차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전기차로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 외장 관리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부서진 부분을 복원하는 사업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기술 경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죠. 우리나라의 자동차 외장 관리 기술과 그 사업자들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자동차 외장 관리 사업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지금까지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